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로타. 두 번째 마을 시나팔루로 갑니다. 이곳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트럭. 짐칸에 뭔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Where is it from? Farm side. Can I sit a little bit? Yeah. 겉으로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는 차에 농작물이 잔뜩 실려 있길래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싣고 가냐고. 여기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다 고구마래요. 겉보다 속은 더 독특하고 신기하답니다. 아, 세상에.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감자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썰어보니까 무슨 사탕을 썰은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났어요. The one planting only rota. 아, really? The selling. Selling Guam, selling pipe. Can I see your farm? You take. Okay. 이분들이 농장에 가면 이 고구마 캐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거 한번 보려고요. Okay, I'm ready. Okay, go. 섬 깊숙한 곳에 고구마 밭이 있습니다. 푸른 빛에 익숙해지던 제게 초록의 밭은 색다른 느낌마저 줍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한창 작업 중이었는데요. Hello, sir. Now you're harvesting. Yes. Ah, 지금 여기 고구마 추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도와드려 보려고요. May I see that? Oh, this is so fresh. Yes, yes. 갓 딴 고구마는 처음 보는데 색깔이. 형광분홍? 형광분홍이에요. It looks very fresh. 아. 껍질이 하얀 고구마도 정말 처음 봅니다. I can see the two kinds of sweet potatoes. Yeah, this is one, red. This one red, this one white. This is white? Yes. It looks very... Yes. It looks like just potato. 같은 고구마인데 속살은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You do like this and you pull. Just pull. Pull up. Just pull up. Yeah. Oh. Am I good? Yeah. 야, yeah, 여기 아래. Two only. Two. 여기 아래 이렇게 파 보니까 무슨 보석이 나오듯이 고구마가 막 나오고 있어요. 보기에도 신기할 뿐 아니라 맛도 뛰어나서 하얀 껍질 고구마를 최상품으로 칩니다. Saipen, Choti Wara. No really good to Kamuti. Rota Wara, very good. Really? Yes. 왜 이 로타에서만 이런 특별한 고구마가 나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이판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물에 약간 염분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근데 이 그 로타는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질 좋은 고구마가 난다고 하네요. 이 고구마는 사이판이나 다른 섬에 내다 팔기도 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사간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그야말로 로타의 효자 상품입니다. 오케이. Which one? That one? 신참인 저와 달리 이곳 분들은 한 손으로 척척 옮깁니다. 이제 저 하이. 갓 수확한 고구마는 바로 물 속에 집어넣는데요.
when the mud is gonna go down. And that one easy to wash it. That's why you gonna put water. 아, 나중에 이 고구마를 씻어버리기 쉬우라고 여기 물을 가득 담아두셨네요. 그래서 여기 담아두면 나중에 한 번에 씻으면 되겠네. 드디어 새참 시간입니다. 고생한 저를 위해 방금 캔 고구마 하나를 깎아주는데요. 야, 이렇게 고구마를 깎아놓으니까 속에서 보라색이 이렇게 나와서 예쁜 연필 같기도 하고 무슨 보라색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요. 맛이 어떨까? Yeah, you can eat that one. Yeah, very nice. 야, 이게 날로 먹으니까 맛은 약간 호박 고구마 맛? 그런 맛인데 좀 더 수분이 많네요. 촉촉한 호박 고구마 맛이야. 원래도 달기로 유명한 로타 고구마. 땀 흘린 뒤에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좋아. 아, 근데 역시 새참은 일하고 먹는 새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고구마 캐고 고구마 먹고 아, 시원한 바람 쐬고 이러니까 야, 이 농장이 낙원처럼 느껴지네요. It feels like paradise in here. Work and eat, breathing.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그 유명한 로타 고구마도 맛본 즐거웠던 시간. 우연한 만남 덕분에 저는 집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 My friends and family want to welcome you. Oh, me? Yeah. 아. 이 로타에서는 새로운 손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뭐 여기 전통이라 그러네요. 아, 무슨 음식을 준비하셨을까? Hello, I'm Kim from Korea. Roger. Nice to meet you, Roger. Ah. They're gonna roast the pig. 아, roast pig. Yeah. 아. Like barbecue. Barbecue. 그 오늘 특별한 음식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이 돼지로 바베큐를 해주실 건가 봐요. 아, 벌써 여기 불을 피우고 계셔가지고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손질한 돼지에 허브의 일종인 레몬그라스를 넣습니다. 고기의 잡내를 제거해준다고 하네요. 드디어 불 위에 올립니다. 숯불로 익히는데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wo hours and a half. 아, 바베큐, 돼지 바베큐를 먹는 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요. Smoke. 아, 제가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고기 먹기 전에 연기로 배부를 것 같아요. 연기로. 부엌에서는 생선 요리를 준비 중입니다. This one is more lagua. Lagua. 라구아. Oh, it has a very a strong teeth. Yeah. Yeah. Like a parrot? Like parrot. Parrotfish another name. Parrotfish is another name, and you call it 라구아. 라구아. 라구아 in Chamorro. 오. 푸른 빛과 초록 빛이 도는 화려한 색깔의 생선입니다.
주둥이가 앵무새 부리를 닮았는데요. 이곳 생선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Ground coconut. Grounded coconut. Yeah. Uh-huh. Okay. You squeeze first. 아, squeeze. 아, 코코넛 가루를 물에 넣고 이렇게 짜니까 벌써 우유 같은 게 쫙 나오네요. 아, 맛있겠다. It looks delicious already. 코코넛 밀크가 생선의 부드러운 맛과 풍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 it smells already good.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It looks good. Yeah. Oh. Natural food. Natural. 처음 보는 생선에 코코넛 밀크를 넣은 요리라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무슨 이 스프만 살짝 먹어봐도 약간 삼계탕처럼 영양가가 다 가득 담겨 있으면서 되게 담백한 그런 맛이 나요. 어젯밤 집 앞 해변에서 잡았다는 이 랍스터는 근처 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랍스터. 이번 요리에도 코코넛 밀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빨갛게 잘 익은 랍스터. 정말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버터에 이 가재살이 같이 싹 녹아내려가지고 아, 세상에 맛있는 맛을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 그 사이 통돼지 바비큐도 잘 익었습니다. 야, 아까 새하얗던 돼지가 이제 붉고 새하게 익은 게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We'll climb the branches of a mango tree. Yes, yes. Laugh and sing happy hours. Wow, beautiful. 야, 식구들이 많으니까 완전 먹는 사이즈도 다르네요, 달라. A lot of people. Uh-huh. When they party. Uh-huh. They party, they put the rice. Rice. Then like barbecue. Barbecue. Fish. Fish. Lobster, hot pepper, pickle is the last. The last pick. And the last pick. 아. 로타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Grandma is first. Grandma is first. 아, 이렇게 상을 다 차리고 그냥 앉아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마치 뷔페 온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떠서 순서대로 먹는 게 되게 재밌네요. 오늘의 가장 주 요리인 통돼지 바비큐. 그 맛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돼지를 그 참으로는 바부이, 바부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How about in Korea?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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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s, yes. 바부이가 맛이 아, 돼지고기 같지 않고 약간 닭가슴살 같아요. 아, 진짜 뭐 느끼하거나 이런 말 그런 거 없이 아, 진짜 약간 몸에 좋은 그런 맛이 나는데 굉장히 담백한 맛. It tastes like a chicken. Yeah. 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넉넉하고 순수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과. This is the first. 우리나라에서 먼 섬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저녁을 얻어먹는데 이 대가족 속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 형제들이랑 어릴 때 같이 밥 먹던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밥도 되게 맛있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푸근해져서 오히려 음식 맛보다 지금 가슴이 더 훨씬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짱입니다. 마음,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이곳은 가슴 따뜻한 섬, 로타입니다.